나를 즐거운 주일 날 우리 주위 백성들이 성부로 인해 주님께 찬양하며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들을 주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지치를 받게 하시고 거절을 당하게 하시고서 우리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영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생명을 알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영적 성찰의 기간으로 삼기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한 기다리며 경건한 생활과 절제된 기도의 효율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게 숨긴 분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고통 속에서 외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원망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셨으니 이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감사드리며 은혜의 처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짙게 든 살과 보혈의 피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2년 전 베들레헴 부유에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에게서 대강절 은혜를 되살며 다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